와, 오 잘하는데. 야, 잘하는데 바로. 귀여워가. 너무 귀여워. 저기에서 뒤로 하니까 좋은 거야. 아, 위에서. 어, 이거 좋지. 이렇게 하면은 허벅지하고 팔에 또 근력이 좋다. 생기고. 그러니까. 집에서 테레비 볼 때도 이렇게 운동하면서 하면 너무 좋겠어. 사실 주변에서 그렇게 많이 아까 거랑 비슷한데, 아까 거랑. 비슷해. 아까, 야. 어우, 땀난다. 아이고. 좀 줄까? 이게 뭐야? 야, 건배 술은 아니지만 다 먹으면 좋은 거야. 그래, 뭘 먹? 야, 야, 얘가 처음으로 뭘 먹는 걸 보여주네. 이 안에 우리 엄마의 정성이 다 들어간 양배추, 또 부추, 좀 계절 과일과 막 이런 즙으로 만들어서 내 몸을 지켜주는 건강 요소가 다 들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몸에 좋은 건 다 있네. 몸에 진짜 좋은 거네요. 와, 건강 주스. 밥 먹으러 가자, 이제. 아, 네. 가자. 맛있는 데 있어. 어, 드디어 뭘 먹는구나. 밥집에 왔구나. 밥집에 와서 뭘 먹을까? 밥집에. 아니, 근데 이제 누나 실제로 밥 처음 먹는데 근데 왜 생선구이집 왔죠? 생선구이. 아, 웬만하면 삼겹살집 주로 가지 않냐? 저렇게 그러니까. 격렬하게 운동하고 나서는. 그렇게 뛰고서 생선구이를 가네. 고기 비싸잖아. 아니, 농담이고 지금 이게 내가 뼈가 현창거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저한테 처방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뭔데요? 했더니 그게 칼슘제인 거예요. 그래서 아, 저한테 지금 현재 필요한 게 칼슘이구나. 내가 굳이 이 시점에 손을 닦는 이유가 있어. 왜요? 어? 그게 뭐예요? 어? 보여줄게. 이게 뭘까? 저게 뭐야? 조미료 하얀 가루인데. 이게 무슨 가루예요? 이 뼈로 만든 거야. 진짜. 생선뼈요? 어. 이게 바로 어골칼슘이라는 거야. 생선뼈야? 어? 어골칼슘. 어골칼슘. 아니 생선에다가 생선뼈를 또 뿌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생선 뼈를 먹는 게 아니니까 갈라서 먹잖아. 삶아 먹고.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이제 저걸 뿌려서 먹는 거겠지.